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김치토론 핫도그TV의 각자 먹바워.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속찬대 쇼핀. 아, 속찬대 쇼핀. 그런 사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속이 꽉 차있는 정재열이, 속이 텅텅 비어있는 권기동이, 머리가 가득 찬 권기동, 대가리 똥만 찬 정재열. 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늘은 빈빵이고요. 속찬빵. 네.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그냥 선택하고 싶은 걸 바로 드시면 오케이. 아, 만지지 말라고. 내가 먹을 건데 이따가. 이걸로 웃기고 갑시다, 살짝. 오케이, 자, 너 먼저. 괜찮아, 종이. 저 먼저 종이롭게 해야죠, 바로. 자, 바로 편집할게요. 자, 잠깐만요. 편집할게요. 잠깐만요. 막 들어오는데 좀만 닦을게요. 땀난다. 좀만 닦을게요. 가자.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무슨 게임을 어떻게 정하죠? 이상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키 170이었으면 안 됐는데 동동한 게임이네요. 지하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게임 먼저 드릴게요. 5개 사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쪽이다. 자, 20초가 지났고요. 정답, 맛깔난다라고 하면 정답. 자, 정답. 오케이, 됐어요. 자, 정답. 315424. 자, 일단 3번은 맨 처음에 얘가 저거 사과를 사러 갔어요. 사과를 딱 사는 척하면서 총을 딱 꺼냈죠. 사과를 산 순간 양손을 딱 들었죠. 얘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아, 저는 이런 아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사과를 다시 주고 돈만 놓고 가지고 가는 스토리입니다. 아, 진짜 재미없다. 아니, 저는 맞추는 걸로 안 하고 저는 웃기는 걸로 갈게요. 이게 크레이트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중고 거래를 하러 온 거예요. 아이폰, 애플폰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과를 내미는 거야. 화가 난 거죠. 이제 당했다. 그래가지고 네. 열받아서 총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 여기서 아까 빡 터졌을 때 했는데 안 웃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자. 진짜 재미없다. 이 크레이트예요, 이게? 꽉 찬! 속찬이라고 해야지. 꽉 찬이라고 하면. 속찬! 원더걸스 유빈! 아, 다시. 속빈으로 해주세요. 아, 맞다, 속빈! 헷갈린다. 한 번 더. 아, 이거 해야 넘어가잖아요. 속찬 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눈이 차게 생겼어. 아, 제가 조용히 해요. 머리 뒤집어서가지고. 금방 까먹어요, 이제. 네. 속찬! 속빈!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주세요. 오, 이게 뭐예요? 닭으로 가득 차있는 닭강정이고요. 오케이! 저는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강정. 이게 왜 속이 비었어? 속 비었잖아. 네? 이걸 속 비었다고 하나 보통? 너 대가리도 있을 건 있어. 근데 비었다고 표현하잖아. 그럼. 그러잖아. 그 정도? 속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닭강정이. 근데 네. 한 명은 치킨을 좋아하는데 한 명은 과자를 주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준비했습니다, 치킨. 100g 속빈 치킨. 맛있는데?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어, 배고팠거든. 속빈 강정이란 말이 진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전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먹을까? 제주도에 강정만 가봤어요? 아니에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속찬 김밥 대. 오, 빈지노가 내 노래를 듣는 건 뭐야? 다 속빈 김밥입니다. 아, 제대로 비어 있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뭐 종류가 있어요? 저처럼 저 이거 치즈 김밥, 참치 김밥, 이거 뭐예요? 김치 김밥. 제일 씨도 왼쪽부터 치즈 김밥, 중간에가 참치 김밥. 장난해? 치즈부터 리뷰해 봅시다. 먹을게요. 치즈 김밥부터. 네. 치즈 맛이 하나도 안 나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참치김밥 드셨죠? 진짜 하나도 안 나요. 네. 안날 리가 없는데? 아니야, 저 밥에다 김 싸먹는 느낌? 맛있겠네. 아니, 생각보다 맛이 없다. 자! 코너팀의 코너! 정재열의 김밥팀에 갔다. 한 줄에 한 10개 정도로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줄이 입에 다 들어간다 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요즘 현역에서 인턴이 좀 돼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한 몸 푸세요. 프로답게 모함표. 자, 첫 번째 김밥! 자, 한 개. 자, 두 개 갑니다. 자, 세 개. 대여 가능? 아, 마지막! 고!
묶고 더블로?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그냥 뭐 맛있게 먹을게요. 예. 야, 저는 혼자서 세 개씩 먹어요 근데 진짜로. 김밥이 영양소가 풍부해요. 다 들어있잖아. 어때요? 속뼈 있다가 쑥 찬 거 먹으니까. 아 너무 맛있네요. 이게 맛있죠. 제대로 된 음식이 속 차 있는 게 역시 맛있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와우! 제열 씨의 속빈 게장이고요. 게장이 속이 비어있다고요? 속찬 네. 게장입니다. 오 야! 자, 와 완벽하게 비어있어 이거 보세요. 아, 여기 안에 이게 안에가 싹 발라놨어. 수저로 다 파놨네. 예, PD님이 한 만큼 본인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심히 파. 혹시 그거 제가 아는 그 지원 PD인가요? 네. 지원 PD가 이 밥 비벼서 먹어요. 속까지 딱딱 파내더라고. 속찬 게장을 한번 까볼게요.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비교 한번 해보자! 우와! 비교 한번 해보자! 우와! 다 파냈어! 다 먹었나봐! 우와! 죽인다! 야, 거기다 밥 비벼 먹어, 너도.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어떻게 비벼 먹어? 기분이라도 내봐. 간장 좀 넣어, 간장. 여기 느낌 있다. 뭔가. 그래! 그럴듯해. 뭔가 맛있을 것 같잖아. 어. 나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얼추! 잠깐만, 또 뭐야?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진짜 재미없다. 이 크리에이트예요, 이게? 자, 전 이제 제대로 찬 걸로 먹어볼게요. 와. 와. 어. 우와! 자, 보여드릴게요. 이만! 오, 이걸로, 이걸로. 요거? 네. 자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라운드 교체. 와. 배달이도 배달이도 되세요. 아, 김수미의 간장 게장. 와. 게장. 야 나 오랜만에 게임 이겼다. 예, 게장 좋아하시잖아요. 우와! 한 입만. 잠시 봐. 나 이렇게 끝이지 않아. 그만두세요. 이제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너무 맛있어. 저 이거 가운데 거 먹어보세요. 이거? 네. 김수미의 간장 게장. 아, 그래도 한 입만 먹었네. 자, 잠깐 그래도 몸이 살 잡았어. 그래도 맛있게 먹었네. 꽤. 우와. 우와. 와! 딱 먹어보세요. 아, 근데 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손으로 판 거라서 입, 오!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야, 일 똑바로 안 했어! PD! 너무 많이 나와! 아니, 본인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거 조금 나와. 일을 안 하니까. 야, 개미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이 새끼야. 어? 그 말은 사회현상이죠. 왜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내가 옛날에 이거 했을 때 진짜 더럽게 욕을 했거든. 어느 크리에이터가 그게 뭐냐고. 자 한번 해줘 그러면. 자 하나 웃겨줘. 자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해줄 것 같아. 코털 깎기 없나? 착각 착각 착각. 이 눈에서 그 나한테 말을 걸어 눈으로. 웃어줘. 뽁 웃어줘. 뽁 웃어줘. 게장 어땠어요? 여 있는 것도 왜? 게장은 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게장은 일단 간장 맛을 먹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치 맞아.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속빈 게 나쁘다. 사람은 속이 꽉 차야 된다. 그러면 나처럼. 자 오늘 그래서 속찬데 속빈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당연히 속찬 게 맛있네요. 네. 근데 게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속 비어있는 게장? 네.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